미쳤어? 저런 애를 X나 막 들이면 어떡해? 이 스토커 자식, 날 따라 울산까지 내려와? 이 독한 놈. 그게 아니라 이거. 이지가 마이가 이 놈은 가스나 칠칠치 못하게 아무 때나 지가 풀려 쌌고 고마운 사람을 스토커 취급해 놓. 그나저나 선생이라니 참 대단하네. 우리 야도 유치원 선생이라. 엄마! 아, 저는 아직 발령 대기 중인걸요. 하늘씨는 유치원 교사시구나. 대단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갑 찾아주셔서. 엄마! 엄마, 우리 아들내미 내려왔뿐네. 뭐야 엄마, 부끄러우니까 누나는 방에 감춰놓으라니까. 뒤질래? 안녕하세요, 4차 언니라고 합니다. 에? 내 여자친구야. 뭐? 왜? 어째서? 어째서 인진타한테 얘가 이쁜 여친이 생길 수 있는 거냐고? 저기 너 혹시 무슨 약점 잡혀서 억지로 얘랑 사귀는 거니? 에? 아, 제발 그만해라. 진짜 쪽팔리니까. 근데 누나 저 남자 뭐냐? 또 남자 바꿨어? 뭔 개소리야! 엄마야, 우리 집에 연애운이 넘치나 보네. 아들이 서로 애인을 집에 데려오노. 완전 상결례 분위기 아이가. 아, 엄마 애인 아니라고. 근데 우야노, 엄마는 약속 있어갖고 나가봐야 하는데 니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으래. 야, 놀러가자. 울산은 뭐가 유명해? 울산... 노잼으로 유명해. 와, 노잼이 노잼 도시에 사네. 노잼시 여기 바다 말고 볼 게 있나? 어, 저 바다 처음 가봐요. 에? 진짜 컨셉 아니야? 정말이에요. 놀러 갈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 그럼 바다 보러 가자! 와, 바다 실물로 처음 봐요. 진짜 크고 시원하네요. 난 뭐, 이제 너무 자주 봐서 지겨워. 그나저나 선생님이라니, 너도 애들 좋아하는구나? 나도 애들 성장하고 있는 거 보면 막 내가 다 뿌듯해. 사실은 저 지금 당장 저도 저를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을 제가 해도 되는지 참 제가 잘 해낼지도 믿음이 없어요. 저기 저 두 어른이 보이지? 저렇게 다 커 보여도 쟤네 껍데기만 큰 거야. 저것 봐, 속은 네 살짜리 애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니까. 학생들도 그냥 몸만 큰 네 살짜리라 생각해. 넌 잘 가르칠 거야. 애들은 주변 어른들 보고 빠르게 배우거든. 근데 넌 바르게 자란 애 같으니까 바른 애들을 키워낼 거야. 뭐냐, 여러 번 때린 것도 미안하니까 폰 줘봐. 조언 필요하면 연락해.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줄게. 와, 감사합니다. 야, 꼬맹이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네, 언니.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이쁘나? 세호양 때문에 헷갈렸는데. 당신 벌레지! 이 예쁘나,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그런 말은 가려서 하렴. 당신도 그거 맞죠? 예민하거나 먹이사슬 관계면 더 잘 느낄 수 있지. 그거라니, 저분도 동물인간 뭐 그런 거야? 뭐? 뭘 다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언니, 저도 동물인간입니다. 에? 그게 뭔데, 식도가? 저기, 집에서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거 못 숨겨요? 아니, 이거 어떻게 숨기는 게 가능한 거야? 아니, 몰라요. 저는 그냥 카멜레온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그럼 파충류? 누님, 저 녀석 먹어치울까요? 야야야! 그래도 저 말고 다른 비슷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에 이상하게 안심하게 되네요. 어? 어? 오, 저 발령 났어요. 어? 뭐라고? 와, 진짜 축하해. 아, 미쳤나봐. 진짜 축하해. 첫 출근이지? 네. 준비할 것도 많고 얼른 서울 올라가야겠네. 감사해요. 지갑 돌려주러 먼 길 발걸음 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가이드 감사해요. 아, 그 저기. 네? 아. 대견하다, 대견해. 힘들면 자주 연락해. 네. 아, 나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어른 같네. 진짜 우리 집 제대로 비위약한 건 알아줘야 해. 기싸움 할까?